할렐루야, 5월 7일 토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곳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 힘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 힘으로, 그 영향으로 형제들의 사랑이 모이는 곳입니다. 형제들의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진리를 듣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병은 고쳐진 것입니다. 성격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형제와 부딪히기도 합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잘못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보기에 죄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리를 듣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스스로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구원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하고 부딪히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살아가면서 형제들과 일을 하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은 영적인 일이 있고, 육적인 일도 있습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습니다. 육적인 일이죠. 그런데 형제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맛있는 걸 사줬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약을 사줬습니다. 영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보낸 자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형제를 품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교회가 부서졌습니다. 교회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형제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병을 고쳐줍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차고 넘쳐야 합니다. 진리가 차고 넘쳐야 합니다. 절대 부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형제의 사랑이 차고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의 사랑. 배가 고플 때 형제로부터 맛있는 것을 먹게 됩니다. 배가 부를 때 형제가 요리를 해줬습니다.
빵을 사줬습니다. 배가 고플 때 형제가 빵을 사줬으며 어떨 때 형제의 사랑을 느낍니까? 어떨 때 형제의 사랑이 차고 넘친다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그리고 나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나의 단점으로 실수를 했을 때, 내가 고개를 숙이고 사죄를 할 때, 내가 용서를 구할 때, 죄책감을 느끼고 고개를 숙일 때, 이것을 받아주고 용서를 해줍니다. 어떻습니까? 이럴 때 형제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형제의 사랑이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구원받는 곳,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사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려 하시면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존재만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셨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동물과 소통해도 기쁘지만 소통하지 못할 때 살아있는 그 자체, 밥을 먹는 그 자체, 잠을 자는 그 모습, 그 자체가 귀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교회 불림을 받았으면 사람이 데려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빠진 사람은 교회 인테리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건물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분위기를 인테리어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어떠한 마음들이 모여서 나를 찬양하는지, 나를 믿고 살아가는지, 말이 많은 사람이 있고 말이 적은 사람이 있듯이 인격적인 사람이 있고 비인격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고 성격에 모가 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있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들과 두루두루 친한 사람이 있고 특정한 사람하고만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야 의가 됩니다. 힘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재하는 그것만으로도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내 육신의 체질을 알고 식습관을 가지는 것처럼 내 마음은, 내 성격은, 내 신앙관은 어떠한지 그것을 잘 파악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겉모습을 보고 만난 지 불과 몇 분, 몇 시간, 며칠밖에 되지 않는데 모든 것을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사용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사용하면 아니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판단을 받고 자비와 죄사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 개개인 생각하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 정말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셨던 그 교회, 진리가 차고 넘치고 형제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 엘리트들이 볼 때는 참으로 한없이 부족하고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내일도 새로운 주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주일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